안녕하세요, 짜크팟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요거트 꽈배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국 말라는 순만 마화 라고 부르지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력분 50g을 준비해 줍니다. 소금 5g, 이스트 5g, 설탕 60g을 넣고 저어줍니다. 여기에 우유 200g을 넣으면서 저어줍니다. 기름을 30g을 넣고 손으로 반죽을 치대줍니다. 반죽이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20분간 덮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힘이 적게 들거든요. 부드러워진 반죽을 다시 도마 놓고 치대줍니다. 저는 15분간 치대주었습니다. 영상처럼 투명하게 되면 된 겁니다. 다음 나누기 편하게 길게 비벼줍니다. 길게 된 반죽을 8등분으로 잘라줍니다. 8등분을 낸 중 하나를 살짝 치대면서 비벼줍니다. 반죽을 모두 비벼준 다음 여기에 솔로 기름을 살살 발라줍니다. 여기에 비닐을 덮어주고 30분간 숙성해줍니다. 숙성을 하는 동안 꽈배기 속에 들어가는 요거트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요거트 300g을 준비해줍니다. 여기에 설탕 30g, 전분 25g을 넣어줍니다. 가스 약불에 놓고 살살 저어주면서 끓어야 합니다. 영상에처럼 요거트가 안 떨어지면 됩니다. 저는 비닐에 요거트를 담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닐에 담은 다음 끝을 살짝만 잘라주면 되더라고요. 와, 숙성이 잘 되었네요. 인젠 꽈배기를 만들어 볼게요. 반죽 하나를 납작하게 손으로 눌러준 다음 밀대로 네모나게 밀어줍니다. 여기에 준비한 요거트를 길게 짜줍니다.
다음 요거트를 돌돌 말아주면 됩니다. 양쪽 끝에 요구르트가 안 새어 나오게 잘 붙여줍니다. 어느 정도 길게 비벼진 다음 영상에처럼 반대 방향으로 비며주면 이렇게 꽈배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물하고 빵가루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꽈배기를 물에 살짝 적셔 빵가루에 묻히면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네요. 하나하나 만들어지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렇게 모두 만들어주셨다면 다시 숙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인젠 튀겨볼게요. 가스불 약불에 놓고 살살 돌리면서 튀겨야 부드럽게 튀겨집니다. 얼마나 맛있겠는지 기대가 되네요. 영상에처럼 노릇노릇하게 되면 꺼내주면 됩니다. 맛있는 요거트 꽈배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금방 튀겨서 먹으니 엄청 맛있더라고요. 반죽이 잘 되어 빵처럼 부드럽네요. 이 꽈배기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